안녕하세요. 지성피부 오일파이터 뷰스터 하나보노입니다. 오늘은 하나보노가 유물언니 2탄으로 찾아왔어요. 와!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만원 이하의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색조 제품, 오늘 메이크업한 모든 제품이 다 만원 이하입니다. 정말 쟁여놓고 쓰고 싶은 아이템들로만 가득하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이 궁금하시다면 빨리 클릭! 첫 번째 브랜드는 에센스 파운데이션인데요. 얘는 캐트리스와 자매 브랜드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은 예전에 캐트리스 홍보팀에 있었거든요. 한 3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제일 밝은 컬러인데 색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얘가 무스 같은 제형인데 바르면 정말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돼서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근데 가격도 정말 저렴하니까 진짜 쓸모있는 아이템? 저같은 지성피부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다섯 가지 컨실러를 한 팔레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캐트리스 올라운드 컨실러입니다. 얘는 왓슨스에서 제일 많이 팔린 컨실러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컨실러 중에서 저는 쉐딩 컬러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턱라인과 이렇게 이마라인, 광대라인에 손가락으로 빗금을 쳐주시고요. 방콕에서 찬 저의 인생템 짝퉁 아나스타샤 브러쉬로 이렇게 열심히 블렌딩을 해주었습니다. 저렴이 브러쉬와 저렴이 컨실러의 꿀조합이죠. 열심히 음영감을 주시고요. 이번에는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줄게요. 잡티 부분에 손가락으로 콕콕 집어서 가려주시고요. 손으로 먼저 톡톡 깨서 가려주고 경계선 같은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로 없애주시면 된답니다. 일단 한 팔레트에 이렇게 많은 컨실러가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높죠? 다크서클에 사용하기 좋은 핑크색 컨실러를 눈 밑에다가 먼저 발라주고 브러쉬로 넓게 펴발라주세요. 아직까지 핑크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컨실러를 살짝 얹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면 눈빛이 좀 더 환해집니다. 브러쉬로 찹찹찹 탁탁탁 눈밑이 환해졌죠? 이번에는 지속력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처음 바를 때 뽀송함이 매우 마음에 드는 풀임팩트예요. 예전부터 주구장창 사용해왔던 아리따운 매트 포뮬라입니다. 눈썹 산을 기점으로 펜슬로 채워주시고 라인을 따주면 돼요. 안에는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게 눈썹 결 방향대로 한올한올 채워줍니다. 반대쪽도 슥슥 라인을 일단 따주시고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쓰는 게 눈썹 컬러가 훨씬 자연스럽긴 한 것 같아요. 눈썹 앞부분은 위로 슥슥 해주시고요. 산을 기점으로 아래쪽으로 슥슥 빗어주세요. 반대쪽도 슥슥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스크류는 필수죠. 더욱 자연스럽게 눈썹을 빗어줄 수 있어요. 눈썹 다 그렸으니 시크한 척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요즘 핫한 브랜드 미니소에서 구입한 뷰러예요. 2,900원밖에 안 하죠. 컬링 잘 되고 가성비 대비 좋은데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스카라로 컬링을 도와줘야 돼요. 이거 색이 예쁘고 은은한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펄이라고는 약간 1도 없는 매트한 컬러를 좀 선호하는데요. 이게 이래서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쉐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죠. 남은 양은 언더로 살짝 털어서 이어주시고요. 색깔이 예뻐서 이번에 새로 산 어퓨 젤리폼입니다. 굉장히 싱그러운 컬러죠? 눈두덩이 중앙을 중심으로 눈 앞쪽까지 넓게 발라줍니다. 약간 컬러감이 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 좀 은은하게 발색되는 타입이고 펄이 좀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반대쪽도 슥슥. 항상 반대쪽 설명할 때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은은한 펄이 아니라 자글자글한 펄이 있는 다이아 부케. 지난번 소개한 허니러스트보다 입자가 훨씬 굵죠.
그래서 애교살에 한번 발라주고 눈꼬리 뒤쪽으로 펄감을 살짝 더해주세요. 눈 안쪽에도 한 번 더 둥글려주면 눈이 좀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감았다 떴다 했을 때 펄이 은은하게 빛납니다. 요게 지속력도 좋고 이번 토니모리 세일에서 건진 것 중에서 가장 잘 산 것 같아요. 살짝 뭉치는 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지속력이 그냥 저렴이템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에 발랐을 때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 그런 진가를 발휘하는 마스카라입니다. 풍성해 보이죠? 얘도 매우 잘 알려져있지 않은 브랜드인데 블랙루즈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좀 파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레이 렌즈랑 이렇게 해주면은 매우 조합이 좋습니다. 약간 젤과 펜슬이 섞인 느낌? 연보라 블러셔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거 광대 부분에 둥글리듯이 발라주면 옅은 보랏빛이 돌면서 네, 되게 은은한 홍조가 들고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이거 이번에 어퓨에서 샀는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가격 3,800원인데 뭔가 입술에 자석처럼 착 붙는 느낌? 그리고 뭐 먹을 때도 잘 묻어나지가 않고 얘가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경쟁하듯이 인파를 뚫고 샀습니다. 코쉐딩은 역시 아까 사용한 클리오의 우드를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눈썹으로 살짝 이어지게 사용을 했고 콧볼에도 살짝 음영감을 넣어주었어요. 머리가 좀 바뀌었죠? 가발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저렴이템으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전혀 저렴이 같은 느낌 안 들지 않나요? 오늘 하나부노가 추천하는 만원 이하의 제품들로 메이크업하기 잘 보셨나요? 오늘 만원 이하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전혀 뭐 저렴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오히려 메이크업이 평소보다 잘 먹은 듯해서 매우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니까 어서 달려가서 사도록 합시다. 네, 제 통장만 철저히 털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통장도 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로 따닥따닥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에도 재미나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파이터 하나분홀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하나분홀을 만날 수 있어요.